안녕하세요. 오늘도 역시나 옷을 갈아입고 나온 오르라공주예요. 플렉스 하시네요. 네. 선생님 저 네. 날씨도 춥고 외롭고 쓸쓸해서 짝사랑 여자의 사주를 갖고 와봤는데 궁금한 거 한번 봐주세요. 궁금해요. 어차피 좋아요. 남띠 여자고요. 오 사주 세다. 어때요? 저랑 좀 결실이 맺어질까요? 근데 희한하다. 왜 이 여자가 남자가 뭐지? 이 여자 바람 피나? 큰일 났어, PD. 왜요? 뭐 미투 돼가지고 저 경찰서 갈 일 있어? 제가요? 그래. 제가 경찰서를 왜 가요? 이 여자 유부녀야. 유부녀. 유부녀라고요? 그래. 본인한테 거짓말하고 만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유부녀가 아닐 텐데요? 아니야, 유부녀야. 애기도 보여. 무슨 소리야. 남자가 있는데 애기도 있고. 애기가 있다고? 그래. 제가 그러면 뭐 유부녀를 사랑한다니 얘기야? 그렇지. 너가 짝사랑한 거지. 뭐 어떻게 된 거야. 이상하다. 분명 이거 유부녀지. 이건 아가씨는 아닌 것 같아. 너가 속은 거야. 제가 속은 거야? 말세야 말세. 어찌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? 제가 속은 게 아니고 대표님이 속으신 것 같아요. 왜? 대표님에서 오신 것 같아요. 왜? 왜? 대표님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. 아, 나 트로트 좋아해. 차에서 항상 듣는 노래 뭐예요? 말씀 한번 해주세요. 너 떠난 후에. 그게 누구 노래예요? 장윤정. 장윤정 생년월일이. 아, 그렇구나. 장윤정 씨. 오, 제가 팬이에요. 장윤정 씨. 그랬구나. 아, 장윤 씨 제가 되게 좋아해요.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입니다. 아, 나도 짝사랑해요. 사실은. 피디님한테 하는 저도 짝사랑해요. 대표님 그럼 장윤정 씨를 언제부터 좋아하셨던 거예요? 저는 장윤정 씨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노래가 그 애가타? 애가타 그 노래하고 목포의 눈물 그다음에 너 떠난 후에 완전 히트곡. 아 너무 좋아요 노래. 장윤정 씨 사주풀이 한번 해주세요. 장윤정 씨는 일단 뭐 초년고생은 했지만 중년 말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경자년보다 신축년에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. 동료가 아니라 가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관리, 그 전에도 관리를 잘 하시지만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재산은 더욱 더 늘어날 겁니다. 조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. 장윤정 씨 인기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조금 인기 가도는 신축년 한 가을 정도에서 또 신곡 발표해서 또 대박이 날 것 같고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건강면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인기는 높겠지만 위가 좀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장윤정 씨가 네.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겠죠. 네, 네. 선생님이 진짜 찐팬이시잖아요. 찐팬이죠. 장윤정 씨한테 네. 영상 편지 한번. 네. 제가 찐팬으로서 장윤정 씨를 되게 존경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보고 항상 아름다워 보였어요. 사람이 예쁘고 옷을 잘 입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노력하는 게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. 장윤정 씨는 이 타고난 목소리가 트로트의 타고난 사람 같아요. 아기가 지금 자녀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. 그쵸. 딸이 또 따님이 또 가수로 될 것 같은 느낌? 엄마를 이어서? 엄마를 이어서. 힘내시라고 화이팅. 아니, 힘내세요. 장윤정 씨 화이팅. 사랑합니다.